우리나라의 꼬마 배우 전영선 양이 제12회 백림영화제에서 어린이 배우 특별연기상을 받았습니다. 구라파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백림영화제에서 은웅상을 받은 전영선 양은 올해 8살로 서울 남산국민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연기, 그림, 음악 등 다재다능한 전향은 어린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4살 때 종말없는 비극에 데뷔한 전향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 무려 40여 편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.